아마 경남에서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뭐 그 이전 다 포함해서 처음 이제 삼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좀 더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도 챙기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기든 지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사이에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유권자의 마음을 영의 받아서 더 부지런히 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선거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 중간에 나로서는 되게 힘든 그 시점까지의 지지율을 100%로 환산해서 1000표 정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한테 영장에 와서 잠깐 깜빡했는데 진짜 나를 퉁퉁 차서 뛰어오는 축하합니다. 아버님이 대통령 아버님이 가족자서 내가 그 시간에 전화하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거기를 다녀왔어. 이렇게 되나. 예, 어제 밤 뭐 제 삶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또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 모두의 생각을 녹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갖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분 그리고 지지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경남에서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뭐 그 이전 다 포함해서 처음 이제 삼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좀 더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도 챙기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밤새워 자리를 뜨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지켜봐 주신 지지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기획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변 캠프 사람들도 물론 애쓰셨고요. 뭐 저를 지지해 주신 도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으로 갚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선거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닦겠다. 아이톡톡이라는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플랫폼 이 아이톡톡이 제대로 자리 잡게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이톡톡이 제대로 기반을 닦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갖추는 미래 교육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는데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것은 뭐 저 아이톡톡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자와 교육 과정 전문가의 협업, 거기에는 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알고리즘을 제대로 짜고 우리 아이들에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곧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 삶에서 가장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